저는 실리콘 큐브의 임종윤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 원래 IT 쪽이고 IoT 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국가, 필리핀, 베트남, 태국 여러 가지 국가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필리핀 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쪽 대기업에서 요청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고 했고 이게 크게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경쟁력이 크고 또 한 가지는 필리핀뿐만 아니고 의외로 일본, 미국, 그리고 스페인, 독일 이런 국가들에서도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 이건 틀림없이 시장이 열리는 곳이구나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미 필리핀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일본 쪽에 들어가서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차별화는 당연히 AI 인공지능으로 저희가 만든 번호판 인식 시스템입니다. 이게 한국의 번호판은 정말 잘 만든 번호판이어서 체계적이어서 굳이 AI가 필요하지 않지만 필리핀이라던가 일본 그리고 미국, 유럽 쪽의 번호판들은 다양한 번호판과 또 표준을 무시한 번호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일반적인 OCR 방식의 체계로는 접근하기 힘듭니다. 당사에서는 이 부분을 AI로 해결해가지고 개발했고 또한 AI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되는 것이 실제로 중요한 것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쪽 위주로 해서 저희가 AI를 접목시켜서 제품화시켜서 지금 출시하고 덕분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한꺼번에 턴키로 제공하고 있어서 커스터머들이 아주 좋아하고 반응이 좋습니다. 예, 저는 주차 시스템은 파크 투 파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을 제외한다면 실제로는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어딘가에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결국 파크 투 파크라는 개념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거기에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연계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연계 서비스 플랫폼이 글로벌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로컬 시장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로컬 파트너들과 함께 그런 시장과 니즈를 계속 개발해 가면서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큰 이슈가 있다면 역시 인력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을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니즈들을 다 모두 다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 우선순위를 매겨서 단계별로 집중해 가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쪽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한 요청이 있지만은 저희 쪽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제일 큰 일화는 원래 일본 쪽은 현재 파트너보다 그전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전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 파트너가 이제 정확한 이름은 얘기하기가 뭐하지만 꽤 큰, 정말 큰 일본의 대기업이었는데 거기가 일본과 한국의 그 징용공 문제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사업을 그쪽에서 당분간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일본 사업이 한 6개월 딜레이 됐고요. 근데 다행히 운이 좋은 건 그 다음에 오히려 일본 쪽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가장 큰 맞는 파트너가 들어왔고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 주차장은 이제 우리나라는 좀 되게 큰 주차장이라던가 공용주차장 위주로 돌아가지만 일본은 작은 주차장 위주로 해서 2선 주차장이라고 맨 앞골목이 아니라 뒷골목에 있는 작은 주차장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방법과 내용이 우리나라와는 틀리게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두 번째로는 결제 방식도 우리나라는 모든 거 카드지만 거기는 반영고 현금이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일본도 온라인 페이에 대해서 니즈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야후나 라인이 통합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이제 온라인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딱 맞게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로 되려면은 현재로서는 나라마다 커스터마이징된 니즈를 다 맞춰가는 것이 어느 정도의 현재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는데 1단계는 기술적인 검증과 시장에 대한 검증이고 2단계는 그걸 로컬라이징해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 다음에 넘어간 3단계로서는 그 정확한 그 글로벌에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로컬라이제이션이 아주 쉽게 될 수 있어야 되면서도 아주 표준화시켜야 되는 약간 상반된 개념인데 그런 것이 함께 들어가서 들어가야지만 저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분들과 연결을 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교로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력을 채용을 쉽게 하고 인력에 대한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판교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외 쪽에 프로모션을 많이 하다 보면은 회사의 위치라든가 내용을 묻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딱 한 가지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게 한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판교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판교란 위치가 어딘지 몰라도 컨셉적으로는 금방 이해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컨피던스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보고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판교에 있는 걸 상당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